안녕하세요, 김서원입니다. 올해도 많은 내한 공연들이 예정되어 있어 제 통장이 위험한데요. 그래서 제가 작성한 보고서는 애정 뿜뿜 한국 덕후 해외 팝스타 소개입니다. 그럼 김사원의 사진 보고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곡 벌스데이로 찾아온 러블리보스 앤마리입니다. 앤마리는 작년 내한 공연이 주최 측에 의해 취소되자 무료로 게릴라 공연을 열어 한국 팬들을 향한 사랑을 보여주었는데요. 또 17일인 오늘 배철수의 음악 콘서트 30주년 특별 생방송에 출연한다고 합니다. 저도 백캠 들으러 달려갑니다. 두 번째는 노래하는 다비드상 크리스토퍼입니다. 작년 6월 첫 단독 내한 공연 영상인데요. 잠깐 보고 올까요? 앵콜임에도 줄지 않는 데시벨 때문인지 결국 무대에 누워버린 크리스토퍼. 또 공연 일정이 끝난 후 한국에서 리얼라이프 뮤직비디오까지 촬영하고 갔었는데요. 다음 달인 3월 말 내한 콘서트에서 한 번 더 기절시켜봅시다. 세 번째는 귀염뽀짝 보이밴드 뉴욕클럽입니다. 차례대로 리스, 조지, 그리고 블레이크입니다. MBC 아이돌 라디오에도 출연하여 많은 분들이 희망이들에게 입덕했는데요. 작년 리스는 발목에 태극기 타투를 해 한국에 대한 애정을 보였습니다. 한국은 이만큼 제게 특별한 곳이기도 하고 앞으로도 평생 올 것이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했다고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며칠 전 신곡 발매로 또 활동을 시작한 우리 희망이들, 다음 내한만 못 빠지게 기다립니다. 마지막은 한국 찐사랑 미카입니다. 미카는 2009년 첫 내한 공연 때 한국 관중의 떼창과 이벤트에 반해버린 후 자주 내한하였는데요. 공연 때마다 한국 멘트 장전하고 오는 김미카씨. 잠시 한국 흥에 빠진 미카 보고 올까요? 다음 달인 3월, 2016년 내한 이후 3년 만에 찾아온다고 합니다. 올해도 급이 다른 떼창으로 신나게 해줄 테니 빨리 만나요, 김미카씨. 오늘은 한국 팬들에게 남다른 사랑을 보여주는 해외 팝스타 1탄을 가져와 보았는데요. 다음에는 어떤 아티스트들이 찾아올지 기대해주세요. 이상 김사원의 사진 보고서 작성 완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